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김유근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훈남 선생님, 김유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1년, 한 2개월 전에 구독자 수만명 축하 기념으로 저희, 두 차례 정도 출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유근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발바닥이 아플 때뭐 증상에 따른 진단명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절반 이상은 그냥 족저근막염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족저근막염 의심이 될 때, 집에서 할수 있는 치료, 그리고 또 집에서 해서 안될 때, 또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래 걷다 보면 또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발바닥 아픈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형외과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떠올리는 증상이 바로 족저근막염이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혼자서 진단할 수가 있나요? 집에서도 한번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족저근막염이라는 용어를 풀어보면, 족은 발이잖아요. 저는 발바닥 쪽. 발바닥이, 근막은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손상이 있어서 그로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생기는 거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아픈 위치는 발바닥, 발바닥이 또 아프겠죠, 당연히. 뒤꿈치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발바닥 중에서도 앞꿈치는 아니에요? 앞꿈치는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뒤꿈치라고 드물어요? 그럼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뒤꿈치 쪽으로. 뒤꿈치 쪽에서도 어느 쪽? 가운데 쪽? 뒤꿈치에서 한 가운데에서 약간 내측, 엄지발가락 쪽에. 고기가 제일 많이 아프구나. 고기를 어떻게 보면 본인이 눌러보면 되나요? 그렇죠. 눌러보면 압통이 있는 경우에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 있고, 또 특징적인 증상이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아침 일어났을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뒤꿈치가 갈라지는 듯한 통증. 통증,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수 있고, 또좀 걸으면 또 괜찮아져요. 오히려. 걸으면 괜찮아지다가, 또 많이 걸으면 다시 아파지고,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픈 위치와, 그리고 통증의 양상만 본인이 파악을 해도, 족저근막염인지 쉽게 확인할 수가 확인할 있어요.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증상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일단 발바닥이 아픈데 위치는 뒤꿈치 쪽이고, 약간 가운데면서 엄지발가락 쪽에 치우친 부분이 제일 많이 그쵸. 아프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첫 발을 내디딜 때 아프다 그러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첫 발을 내디딜 때가 언제 저 침대에서 일어나선가요? 그쵸.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뭐 그때. 세수를 하러 갈때 주로 뒤꿈치, 그러니까 발바닥을 딱 댔을 때 뒤꿈치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아픈다. 눈 뜨자마자 딱 일어났을 때 디딜 때 아픈 거. 그쵸. 근데 조금 스타팅 페인이라고도 합니다. 스타팅 스타팅 페인. 페인이라네요. 그걸 시작한다 그래서 스타팅 페인. 그러면 좀 걸음 좀 낮아요, 오히려. 오히려 처음에 그때 스타팅 페인이 극심하게 있다가 좀 걷다 보면 또 괜찮아져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또 많이 걸었을 때 오후쯤 되면 또또 아파지고. 아파지고, 지금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증상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족저근막염 갖고 계신 분들이 내 증상이네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오른쪽, 왼쪽, 양쪽 발이 다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나요? 한쪽씩 생기는 경우가 많나요? 한쪽에만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만 아픈 경우가 더 많고. 그렇죠. 어깨 같은 경우도 50견이 양쪽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별로 굉장히 없죠. 맞아요. 드물고요. 발도 족저근막염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김여근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댁에서 병원 가기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전문의 진단을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쁘시거나 뭐 그럴 때는 이제 혼자 혼자서 집에서 해볼 해볼 수수 있는 있는 방법에 방법.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맨발로 다니면은 충격이 가셔서 그런가요? 그쵸. 그러면 뭐 신어야 되나요? 뭐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거나, 슬리퍼가 없을 때는 두꺼운 양말이라도 신어서 뒤꿈치를 보호를 해주면, 족저근막염의 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 뭐좀 딱딱하지 않게 쿠션 있는
슬리퍼를 신거나 네. 아니면은 두꺼운 양말 네. 네,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네. 신발에다가 신발에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 가져오셨어요. 네, 네네. 재질이 실리콘입니다. 어. 굉장히 말랑말랑 실리콘인데 네네.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네. 실리콘 패드 아 실리콘 패드 실리콘 패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거를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약국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인터넷으로도 아주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신발을 네. 딱딱한 구두나 뭐 이런 신발에 안쪽에다가 뒤꿈치에다가 요 끼운 채로 생활을 하시면 또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만져볼게요.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말랑말랑한 게 흔들리는 게 지금 실리콘이죠 이게? 네, 실리콘입니다. 네. 이게 되게 말랑말랑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 다 끼워야 되죠? 예, 양쪽 당연히 증상이 없는 쪽도요? 없는 쪽도 네. 껴야 되죠. 네, 높이가 네. 맞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이거 키 높이 작용도 좀 할 것 같은데. 키 높이 작용도 하죠. 약간은. 예, 네, 근데 아무튼. 우수적인. 네. 네, 아무튼 간에 이거를 끼고 하면은 충격이 줄어들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냐. 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족저근막염은 쉽게 말해서 근육의 막이 찢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 아물 때까지만 보호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집 안에서는 슬리퍼를 신으시거나 아니면 신발을 신어야 될 때는 요 실리콘 깔창을 하시면 그 손상이 될 때까지 네. 뒤꿈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쉽게 사실 수 있는 거죠? 우리 한 2만 원 정도면 2만 원 정도면 네,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네. 절대로 뭐 PPL은 아닙니다. 오늘. 전혀 아니고 네, 네. 그냥 쓰시다가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네, 네. 예, 근데 요거 한 2만 원 정도면은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그렇죠. 좋은 네.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사용하시면서 조금씩 족저근만용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네네. 얘기 해주셨고. 도통 얼마 정도 사용하면 좋을까요? 한 달 정도는 증상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꾸준히 착용을 해보시고. 네.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가셔야죠. 네. 병원에 가셔서, 뭐, 체외충격파라든지. 체외충격파. 네. 뭐 단순한 물리치료라든지 그리고 요런 깔창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네. 병원에서 특수 제작하는 깔창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구입할 수 있는 거 말고 본인의 발에 맞는 다른 깔창을 제작할 수 있는데 그건 병원에서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 예, 예. 요런 걸 해결이 안 될 때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그렇게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발바닥 아프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유근 선생님 덕분에 정말 우리 훈남 정형외과 전문의 김유근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 진단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셨고 자가진단 그리고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 일단 두툼한 양말 또는 뭐 슬리퍼. 그다음에 또 이러한 실리콘 깔창 네. 도움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 달 착용했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게 맞다. 네. 여기까지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